안녕하세요. 곰지니TV 곰지니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텐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썸홀리데이에서 최초의 터널형 텐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텐트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량성, 내구성, 거주성, 그리고 기능성까지 모두 포기하지 않은 그런 터널형 텐트 어썸홀리데이 테라패스 3P입니다. 어썸홀리데이가 브랜드 출범한 지 이제 5년 차에 돌입을 했고, 그간 어썸홀리데이는 주로 돔 텐트 위주의 텐트가 거의 개발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터널형 텐트를 끊임없이 연구를 했었지만 기존의 터널 텐트와는 어쨌든 생긴 형태는 모두 다 비슷할 테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다른 것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의 결론이 나질 않아서 그간 출시를 못하고 계속해서 개발을 거듭을 해왔었습니다. 이 어썸홀리데이 테라패스 3P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개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는 중간에도 막 설계 전체를 다 엎어버리고 다시 설계를 하고 뭐 이러는 등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런 와중에 소재도 끊임없이 개발을 하면서 최신 개발된 초경량성, 하지만 내구성은 놓치지 않은 그런 원단 단을 적용을 하면서 전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달성을 하면서도 내구성도 포기하지 않았고, 전체 크기가 크기 때문에 3인이 굉장히 쓰기 쾌적한 그런 공간감을 가졌으며, 그리고 요즘 터널형 텐트가 유행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옵션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포함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먼저 구성품 그리고 설치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성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파우치, 이 모든 구성품을 다 담을 수 있는 디팩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디팩은 구성품을 넣고, 모든 구성품을 다 넣고 이렇게 압축을 해서 사이즈를, 수납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디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팩을 열어보면 먼저 폴 세트, 네, 세 줄의 폴이 들어있는 폴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실 앞쪽을 커버하는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와 솔리드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이너 텐트 바닥을 커버해주는 그라운드 시트가 모두 다 미리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팩 세트, 그 다음에 리페어 킷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폴 세트, 전실 커버, 프론트 그라운드 시트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프론트 그라운드 시트, 플라이, 이너, 그라운드 시트가 체결이 되어 있는 스킨 세트, 그 다음에 팩 세트, 리페어 킷 세트, 메인 파우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앞서 구성품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킨 세트와 총 3줄의 폴만으로 설치가 되는 터널형 텐트입니다. 비자립식 텐트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폴부터 조립을 해줄게요. 그래서 폴은 총 3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줄의 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줄의 폴은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일 긴 폴이 한 줄 있는데요. 폴을 이렇게 조립을 다 해보면 길이가 같은 2줄의 폴은 모두 다 폴 전체가 다 티타늄 컬러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긴, 중앙에 들어가는 가장 긴 폴은 양쪽 끝단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마디가 빨간색으로 양쪽 끝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끝단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긴 폴 한 줄과 나머지 짧은 폴 두 줄 해서 총 세 줄이 이렇게 조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폴 두 줄은 가장 끝과 가장 앞, 그리고 가장 긴 이 폴은 중앙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폴 조립은 끝났고요. 비자립 텐트이기 때문에 먼저 바닥에다가 팩다운을 두 개를 해두고 설치를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팩다운, 저는 이 텐트가 앞쪽에 출입문이 있는 쪽을 앞쪽이라고 하고, 이제 이너 텐트 이 뒤쪽을 뒤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텐데, 이 뒤쪽에 먼저 팩다운을 양쪽 끝에 두 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양쪽 끝단을 약간 팽팽하게 잡아당겨가지고 일자로, 일직선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팩다운을 먼저 간단하게 해두고,
스캔을 이렇게 펼쳐 두고요. 뒤쪽에서부터 폴을 순서대로 조립을 해 나갈 겁니다. 먼저 짧은 폴, 전체가 회색인 짧은 폴을 먼저 조립을 해 주는데, 이 제품은 슬리브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다가 폴을 거는 후크, 외부 폴 방식이 아닌 이너 슬리브 타입으로 되어 있고, 슬리브 한쪽 끝쪽이 막혀 있어요. 한쪽만 열려 있고 한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한쪽 열려 있는 곳에서 슬리브를 끝까지 슬리브에 폴을 밀어 넣어 주면 됩니다. 밀어 넣어 준 후에는 폴이 처음 삽입되었던 아래쪽에 제이크풋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크풋에다가 볼을 꽂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 중앙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끝단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중앙폴을 그 다음 조립해 주겠습니다. 이 폴 입구에는 각각 폴에 맞는 색으로 웨빙으로 회색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제이크풋의 폴에 엔드팁, 볼팁을 꽂아 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앞쪽, 제일 앞쪽에도 이제 폴을, 남은 폴을 또 슬리브에 넣어서, 항상 폴 조립할 때는 슬리브 반대쪽 막힌 쪽 끝까지 폴이 들어갔는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끝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폴을 휘거나 하면 폴이 부러지거나 휘어질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해서 폴이 끝까지 들어갔는지 보시고 폴을 조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폴 3개의 폴 조립이 끝났고, 두 개의 팩다운이 된 상태에서 팩다운이 되지 않은 맞은편 끝자락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해서 이쪽에다가 팩다운을 해주면 일단 1차적으로 자립을 시작을 합니다. 팩다운 먼저 할게요. 이렇게 네 개의 팩과 세 줄의 폴로 일단 텐트가 자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팩다운 포인트들을 팩다운을 해주면 좋고, 제가 여기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팩다운 포인트는 양쪽 끝단에 이제 네 개의 팩다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이쪽 뒤쪽에 보면 중앙 쪽에 팩다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쪽 팩다운 포인트 하나 팩다운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양쪽 벤틸레이션의 가이드라인을 팩다운을 해주시는 이 부분은 꼭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썸홀리데이 테라패스 3P는 말 그대로 모델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3인용 터널형 텐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폴 3개와 몇 개의 팩으로 1차 설치가 가능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라면 이제 팩다운을 통해서 강하게 바람에 버틸 수 있으면서 내부에서 3명이 생활한다 하더라도 좁지 않으며 그에 걸맞는 전실의 크기 그리고 어떤 기능성까지 모두 포함한 그런 터널형 텐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테라패스 3P는 두 가지의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레드 색상 그리고 올리브 색상 두 가지가 출시가 되고요. 일단 경량성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인용 크기입니다. 이너 텐트 기준으로 폭이 165cm, 길이가 225cm, 그리고 높이가 120cm 정도로 굉장히 3인이 안에서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졌고, 전체 크기는 4m20으로 3명이서 이너 텐트에서 잠도 자고 전실도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전실에서도 뭐 요리를 한다든지 안에서, 특히 이 터널형 텐트가 사용되는 계절이 보통 겨울일 텐데 겨울에서 텐트 밖을 나가지 않고 눈밭 위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을 가진 텐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리드 이너 그리고 플라이 세 줄의 폴 세트 합산의 무게는 2040g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부터 내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썸홀리데이 테라패스 3P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의 모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터널형 텐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색상은 레드 그리고 올리브 두 가지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레드 색상에서 한번 외부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전실의 공간이 있고 이 뒤쪽이 이너 텐트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지금 출입문이 이쪽에 있는데 반대편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이 두 개인 거죠. 보통 터널형 텐트들이 출입문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3명 혹은 2명이서 거주를 했을 때 출입문은 양쪽에 다 있어야 드나들기가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출입문은 두 개를 설치를 해 뒀습니다. 이 터널형 텐트는 B자립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팩다운을 한 후에 이 세 줄의 폴을 통해서 설치를 끝내놓고 나머지 팩다운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전부 다 팩다운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 와보면 이 바닥 쪽에 팩다운이 총 3개, 그리고 저 앞쪽에 2개,
해서 일단 그것만으로 기본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는 환경에 따라서 나머지 포인트들 그리고 가이라인 포인트들에다가 팩다운을 해주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이라인까지는 팩다운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에 지금 벤틸레이션, 전면부에도 동일하게 이제 벤틸레이션이 있는데 그 벤틸레이션에는 이렇게 3점식 가이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 벤틸레이션 커버에 달려있는 가이라인만 당겨준다 하더라도 바람에 굉장히 잘 견디는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 측면에 있는 가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이라인이 있는데요. 가이라인이 2점식 가이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텐트들이 1점식 가이라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람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2점식 가이라인을 앞, 뒤로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가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 텐트에서는 적용을 잘 하지 않는 다이니마 1.1mm짜리 가이라인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보통 2mm 혹은 3mm 가이라인이 선택이 됐는데 어떤 경량성이나 내구성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가이라인 역시 1.1mm 가이라인 그리고 1.1mm에 맞는 스토퍼 역시 우진 플라스틱에 1.1mm 가이라인 스토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팩다운하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이니마 합성 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다운을 하는 힘 받는 부위에는 다이니마 합성 원단이 모두 다 적용이 되어서 보다 더 바람에 잘 견디고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더 추가적으로 보강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양쪽 끝단에 팩다운하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더 잘 붙을 수 있도록 여기 중간에서부터 이제 팩다운해서 잡아당기면 스킨이 전체 이 중간 턱부터 이렇게 쭉 바닥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팩다운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썸홀리데이 테라패스 3P 같은 경우에는 폴을 설치하는 방법이 슬리브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어썸홀리데이의 많은 텐트들이 폴을 외부에다 설치를 하고 후크를 걸어서 설치하는 외부 폴 방식이었다면 이 터널형 텐트 같은 경우에는 슬리브 타입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슬리브 타입 중에서도 이너 슬리브라 불리우는 타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너 슬리브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슬리브, 폴 슬리브가 이 스킨의 바깥면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폴 슬리브가 스킨의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생기냐면 폴 슬리브가 바깥에 나와 있으면 이 스킨의 중간 턱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턱이 더 좀 크게 생기겠죠. 하지만 이너 슬리브 방식을 채택을 하면 슬리브가 안쪽에 들어가면서 이쪽에 턱 높이도 낮아지고 어떤 바람 저항성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이제 이너 슬리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폴 삽입이 되어 있는데 폴이 슬리브로 들어가는데 슬리브가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폴은 앞에 제일 앞쪽 폴과 제일 뒤쪽의 폴의 길이는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폴만 이제 폴의 길이가 조금 더 긴데 그 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마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 구분도 쉽게 해서 설치 가능하고 설치는 조금 숙달이 된다면 솔직히 일반적인 돔 텐트보다는 팩다운 포인트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설치는 5분 이내에 설치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진 터널형 텐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측면에 지금 여기 로고가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이 로고는 실제 양산 버전하고는 조금 다른 로고입니다. 실제 양산 버전에는 요 테라패스까지만 크게 이 측면에 로고 인쇄가 될 거고요. 지금은 이 샘플 단계에서 로고가 조금 다른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을 보게 되면 앞쪽 폴 슬리브 옆쪽에 이렇게 큰 지퍼 커버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최신 출시되어 있는 여러 브랜드의 터널형 텐트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어떤 기능은 이 터널형 텐트 구조 특성상 앞에 개방감이 좀 떨어지고 이제 환기나 이런 것들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 벤틸레이션 이외에도 앞쪽을 일부 개방을 해서 말아서 고정을 하는 기능을 부여를 하는 것이 약간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터널형 텐트가 있으면 보통 현재 나와 있는 텐트들이 대부분 이 끝에서 지퍼를 열어서 한 중간 정도까지만 지퍼를 열고 나머지를 말아 올려서 고정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도 조금 귀찮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말아서 개방을 할 거라고 하면 앞쪽을 전부 다 분리를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끝단에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를 잡고 열면 일부 개방하면 이 정도로 개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터널형 다른 터널형 텐트들과 유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퍼를 끝까지 개방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쪽을 완전히 분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앞쪽 스킨이 떨어져 나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앞쪽을
이렇게 완전히 개방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체결을 원한다면 지퍼를 체결을 해서 스킨을 다시 체결을 해주면 되고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앞쪽 양 옆에 가이라인이 반드시 팩다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자립 텐트이기 때문에 가이라인 양쪽에 팩다운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에 이걸 분리를 하게 되면 제가 쓰러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분리형 지퍼는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닫혀 있다 하더라도 열릴 수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단에 이런 버클도 하나 설치를 해 두어서 버클을 체결을 해 두면 버클의 힘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불다 하더라도 비슬론 지퍼가 열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제 이너 텐트 내부에서 앞쪽을 바라봤을 때 그 개방감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옵션을 하나 더 마련을 해뒀는데요. 옵션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죠. 이제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입문 한번 열고 들어가 보죠. 출입문은 이쪽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출입문 지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이 제가 바닥 쪽에서 열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개방을 하면 내부 전시 공간이 나오죠. 근데 출입문 지퍼도 보시면 이쪽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예를 들어 이쪽은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쪽만 위쪽에 지퍼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만큼만 열면 이쪽을 또 환기창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웨이 지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출입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부의 동선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출입문이 이쪽으로 말려 있으면 이너 텐트 내부에서 출입문을 개방을 해갖고 말아서 고정을 하려면 손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출입문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배치를 해서 이너 텐트 내부에서 열고 닫았을 때 고정하기 쉽게 이쪽으로 개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열고 지금 전실 내부 공간이 보이고요. 반대쪽에도 출입문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반대쪽도 출입문을 개방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보다 손쉽게 드나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웨이 지퍼를 활용을 해서 위쪽을 양쪽 모두 개방을 해둔다면 어떤 추가적인 통기성도 확보가 가능하겠죠.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다 말아서 고정을 해두었고 앞쪽에 바로 보이는 이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실 공간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여러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소지품을 놓는다든지 안에서 뭐 조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굉장히 넓은 전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전실 앞쪽이 그냥 바닥이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사용자 기호에 따라서는 그냥 여기다가 기어류를 올려놓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뭔가 커버되는 그라운드 시트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에 프론트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론트 그라운드 시트 앞쪽에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라운드 시트 앞쪽에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그라운드 시트에는 T형 토글이 T자 토글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쪽에다가 각각 O링의 위치에 맞게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라운드 시트의 모양은 앞으로 갈수록 이 전실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니까 밖에서 먼저 형태를 확인을 하고 앞뒤 구분을 한 다음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O링에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 중간에도 O링이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앞쪽 끝자락에도 O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전실 공간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라운드 시트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이쪽에 좌식 모드로 앉아서 생활을 한다거나 소지품을 오염되지 않고 바닥에 오염되지 않고 보관을 한다거나 할 수 있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라운드 시트가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테라패스 전실 내부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전실 공간은 수치로 봤을 때 길이는 170, 폭은 185cm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쪽 끝에 앉고 이쪽에 두 사람이 혹은 이너텐트 안쪽에 두 사람이 앉은 채로 뭐 무언가를 뭐 조리를 한다든지 여기 이쪽에다 소지품을 보관을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쪽 이 중앙폴이 가장 높은 폴인데 중앙폴의 높이가 120cm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100cm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허리를 쭉 펴고 앉는다 하더라도 머리가 닿지 않는 그런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자를 놓고 입식 모드로 앉기에는 조금 낮은 높이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를 하면 이 공간의 활용도까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전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너 텐트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너 텐트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출입문을 개방을 했을 때 출입문 전 한 90%가 열리게 되어 있어서 앞쪽에 그냥 전실만 바라봤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크기의 출입문을 갖고 있고요.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닫았을 때 위쪽에 메쉬를 활용이 가능한 이렇게 위쪽만 메쉬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출입문을 풀 메쉬 그리고 솔리드 두 가지로 해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터널형 텐트가 사용되는 계절이 주 계절이 보통 가을, 겨울, 초봄 그러니까 날이 좀 선선하고 추울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런 텐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구조 특성상 굉장히 더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기 목적으로 메쉬는 위쪽에만 해두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그런 이제 보온성을 위해서 전부 다 솔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테라패스 3P의 스킨 그리고 이너 폴의 무게는 2040g입니다. 근데 이너 텐트가 메쉬 뭐 혹은 모노필라 소재가 아니라 풀 솔리드로 되어 있음에도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 테라패스 3P입니다. 3인용 크기를 가진 텐트이겠죠. 그래서 이너 텐트의 폭은 165, 길이는 225cm, 높이는 지금 앞쪽이 이 가장 높은 부분이 110cm 뒤쪽이 90cm입니다. 그래서 보통 누울 때 발을 이 끝쪽으로 하고 눕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끝쪽에 누웠고 이대로 한번 제가 지금 중앙에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덩치가 좀 있는 편 그러니까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덩치가 좀 있는 편인데 제가 세 명이 눕는다 하더라도 공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단지 폭만 165로 한 게 아니라 길이도 225cm로 설정을 한 이유는 세 명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소지품, 뭐 매트, 침낭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와야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길이도 225cm가 확보가 돼 있어야 머리나 혹은 발끝에 소지품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25cm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안에서 세 명 혹은 두 명이 넓게 앉아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어떤 캠핑을 즐기면 되겠죠. 그리고 이너 텐트 끝쪽에는 이렇게 메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쉬 겨울에 추울 수 있어서 솔리드로 닫을 수 있게도 해뒀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필요하다면 솔리드 창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고정을 하면 뒤쪽에 있는 플라이 쪽에 있는 벤틸레이션과 바로 통해서 이 환기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출입문 위쪽에도 환기 메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개방을 하고 사용한다면 내부의 결로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메쉬가 있어서 환기 확보에 용이하고요. 끝자락, 이쪽 끝자락에도 랜턴고리가 하나 비치되어 있고 이 위쪽에도 앞쪽에 위쪽에도 랜턴고리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포켓이 메쉬 포켓이 있어서 소지품을 보관하거나 하는 등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앞쪽에 앞서 외부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앞쪽 전실에 떼어냈습니다. 앞쪽 전실을 떼어내게 되면 그라운드 시트가 아마 남게 될 겁니다. 그라운드 시트가 이렇게 남게 될 텐데요. 이걸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라운드 시트가 남게 되는데 그라운드 시트를 이제 오링을 풀어가지고 이 떼진 만큼 아래로 그냥 접어서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을 개방을 해두고 양옆에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너 텐트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개방감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만약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한다면 이걸 다시 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달면 밖에 눈이나 비가 오는 그런 운치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떼어내기 때문에 가능했던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레탄 창입니다. 이런 터널형 텐트에 우레탄 창을 다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 왜 터널형 텐트 이걸 앞에 많은 기능들은 부여를 하면서 어떤 그 개방감은 유지를 하되 기밀성, 보온성은 그 유지를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레탄 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레탄 창은 별매 옵션입니다. 따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우레탄 창이 이렇게 있고요. 우레탄 창 역시 똑같이 이쪽에서부터 지퍼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간단히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제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죠? 이렇게 우레탄창입니다. 우레탄창이 이렇게 지퍼로 체결하게 되어 있어서 밖에 눈비가 올 때 어떤 개방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눈비를 막아줄 수 있는 우레탄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제가 솔리드창을 열었잖아요. 우레탄창을 이렇게 해놓고 이너텐트 내부에서 바깥도 보고 생활을 하다가 취침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너텐트는 그냥 열고 자고 싶고 밖에를 보는데 근데 밖에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레탄창이 아무리 이게 썬팅형 우레탄창이어도 일부는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우레탄창을 떼내고 다시 앞쪽 전실을 달아서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귀찮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우레탄창에 솔리드 윈도우를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밖에서 안쪽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 솔리드 창을 열고 닫아서 말아서 고정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레탄창 바닥 쪽에는 스커트도 위치에 있어서 눈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고 지퍼 체결형이기 때문에 어떤 기밀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는 우레탄창이 별명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우레탄창 그리고 앞쪽 전실 앞쪽 헤드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앞쪽에 이 위쪽에도 랜턴고리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지퍼가 이빨이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분리를 하거나 열고 닫을 때 이쪽에 랜턴고리가 지퍼 이빨에 씹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빨이 크기 때문에 씹히면 빼내기가 좀 어렵고 씹혔을 때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랜턴고리를 빼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아쉬워서 분명히 전실에도 불을 밝혀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랜턴고리는 분명히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위치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지퍼에 조금 씹힐 위험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앞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큰 지퍼 그리고 바람 불면 손쉽게 열릴지 모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리지 말라고 우레탄창 그리고 이 헤드 쪽에도 버클을 하나 위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버클을 체결을 해 두면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지퍼가 손쉽게 열리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앞쪽을 열고 우레탄창을 쓰고 헤드를 분리를 하고 쓰는데 반드시 이쪽 양쪽의 가이라인은 팩다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자리평이기 때문에 가이라인이 없다면 바로 쓰러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어썸 홀리데이 테라패스 3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썸 홀리데이 테라패스 3P는 전형적인 터널형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3인용 텐트로 개발이 되었고요. 경량성, 거주성, 내구성, 기능성 모두 두루두루 갖춘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터널형 텐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색상은 레드 컬러 그리고 올리브 컬러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3인용답게 널찍널찍한 사이즈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외장 크기는 4m 20에 185cm의 폭을 갖고 있고요. 이너 텐트 기준 165cm 그리고 225cm의 길이로 3인이 쾌적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실 공간도 170에 185cm로 앞쪽의 공간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에 바닥 그라운드 시트까지 기본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 그런 터널형 텐트이겠네요. 그 다음에 요즘 터널형 텐트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앞쪽 헤드 쪽 개방을 단순히 말아 올리는 것이 아닌 완전히 개방을 해서 좋은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것 물론 밖에 내리는 눈이나 비를 보면서 그 눈과 비를 막아줄 수 있도록 우레탄창도 장착 가능하도록 옵션이 별도로 또 존재를 합니다. 이 테라패스 3P는 솔리드 이너 플라이 그 다음에 세 줄의 DAC 폴을 합산한 무게가 2040g입니다. 2040g의 무게는 지금 현존하는 3인용 터널형 텐트 중에는 가장 가벼운 것으로 현재까지는 제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무게를 가졌지만 그렇다고 내구성이 포기되지 않은 나일론 10대니아 양면 실리콘 코팅된 원단이 사용이 되었고 폴도 DAC 폴이 사용이 되는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두루두루 정말 사용하기 좋은 그런 터널형 텐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 자세한 제품 스펙 그리고 어떤 판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요. 그쪽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